대체로 좀 비슷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들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보성중학교는 전체적으로 킥 능력이 상당히 예리한 선수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해운대중학교는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아가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른쪽에 도열하고 있는 푸른색 상하이 유니폼 부산 해운대중학교, 왼쪽 흰색 상하이 유니폼은 보성중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풋살 히어로즈 지금 우승컵의 모습도 나왔고요. 네. 자, 역시 파랑과 하양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네. 네. 두 팀 가운데 어느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이제 첫 우승이 되겠고요. 상당히 큰 역할을 또 갖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중학교와 보성중학교의 결승전. 보성중학교 먼저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최민수 감독, 최민수 선생님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재환, 조현성, 이승민, 최승준, 조성호, 김은수, 황성현, 조한을, 권태현, 김태현, 최문찬, 황인준 선수입니다. 네. 역시 조현성, 최승준, 그리고 박재환, 예, 캡틴 박.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해운대중학교입니다. 김진훈 감독입니다. 곽계창 골키퍼를 비롯해서 이주환, 김근희, 이재민, 유현준, 박건우, 공동현, 김도훈, 김동현, 김영재, 최태준, 김서준 선수입니다. 네, 곽계창 골키퍼를 비롯해서 이주환, 유현준 선수. 네.